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려고 이제 기계를 받았는데 누가 제주도에서 감귤을 시켰나 해가지고 감귤이 잔뜩 들어있는 이런 박스를 했어요.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길 7길에서 보내주셨는데 재봉틀 파손주의라는데 이거 감귤 위에 덮여 있습니다. 요 감귤을 모두 걷어내면, 아이고, 저는 감귤 나무도 구경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감귤 나무 이게 뭐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거 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감귤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예, 재봉틀 때. 네. 감귤을 싸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거 한 박스 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쉬기도 힘드네요. 감귤나무도 처음 봤습니다. 어이구 싱싱한 여기 짜자짜잔 이래가지고 여기 재봉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재봉틀이 우리나라 한국산으로 생산됐던 약 30년 된 기계입니다. 예, 사실은 이 기계를 제가 수리해서 넣은 겁니다. 요 상태를 온 게 아니고 모두 완벽하게 수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수리한 상태에서 너무나 지금 저 전 국민이 살기도 힘들고 이런 시절에 이렇게 귤을 위에다가 이 스티로폼으로 해서 보내주신 이런 선물을 받게 되니까 막 너무 뜻깊고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복원했던 것을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기계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예.